치킨집 이름이 뭔데? 몰라. 이름까진 잘. 아무튼 걔네도 프랜차이즈는 아니야. 아, 야, 근데 오늘 배달 온 사람 무지하게 잘생겼더라. 그래? 전문 라이더? 어? 어, 아니야. 이 집은 자기네가 배달하는 것 같더라고. 나는 늘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해서 배달 온 모습은 오늘 처음 봤지. 언제 치킨 시키면서 나도 한번 봐야겠다. 응? 야, 니네 엄마 왔나 보다. 전에도 안 봤더니. 엄마! 어디 갔다 와? 전화도 안 받고. 아니, 어딜 가면은 간다고 말을 해야지. 잠깐 나갔다 올 것처럼 해놓고.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선지 올라가고 정숙이 좀 들어와봐. 왜 저러지? 이모 때문에 잘못했어? 아니, 이번엔 없는 것 같은데. 언니, 무슨 일이야? 혼이 쏙 빠진 얼굴로. 예. 유동구가 한국에 있대. 뭐? 유동구가 이미 17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대. 은하 은혁이 데리고. 아, 정말이야? 필리핀에서 연락이 온 거야? 응. 형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예전에 유동구랑 한 동네 살았다는 사람이 나타났대. 경선이 말이 그 사람 외모면 성격이면 그 사람 하는 말이 유동구랑 아주 비슷하고 애들 이름도 같대. 은하 은혁이. 어머나, 세상에. 유동구 하나야 이름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애들 이름까지 같다는 건. 손이 미끄러져서. 언니,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아. 어? 뭐 갑자기 무슨 급한 일? 예, 은하 은혁이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어딨어? 유동구가 정말 한국에 있다고? 안 돼!